오늘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. 또 이제 이 시간 찬양드리기 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잘 이렇게 지금 잠자리에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하는 분도 잠을 잘 자 않냐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원해서 이렇게 또 이 시간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. 우리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찬양드리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. 지금 찬양드릴 곡은 우리 이 땅에 찬양드립니다.
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간주가 없네. 음악에 간주가 없군요.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. 정말 위에서 사람을 그 충만함을 받아야 또 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하는 사람이 또 남에게 사랑을 또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그래도 부모의 사랑을 또 찾아보고 감사하면 또 감사할 거리들이 또 있습니다. 그러니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만족히 여기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또 해볼 때 나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됩니다. 부족한 부분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고
작은 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더 큰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. 지금 찬양드릴 곡이 주 품에 찬양드려보겠습니다.
날마다 우리를 쭉 품에서 있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힘든 일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. 그러나 억울하고 힘들다고 푸념하고 또 그 원수를 갚겠다고 봐도 걸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? 주님께서는 내가 다 할게, 내가 원수도 갚아줄게, 나한테로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때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, 담대하라, 내가 너 이 세상 이겨놓으라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평안은 찬 평안인 줄 믿습니다. 담대하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. 키가 지금 저한테는 좀 낮게 잡아서 목소리가 좀 쉬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키를 낮춰서 하다 보니 조금 좀 노래 찬양이 좀 약간 좀 탄력을 받는 것이 좀 약간 좀 메가리가 없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담대하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.
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아직 하는 건 분명히 천국에는 열릴 것입니다.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음의 천국이 임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. 축복 많이 받으시고 근원한 추종 또 영혼이 잘될까지 봉사회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를 기도하면서 샬롬.